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시동이 켜져 있네요. 지금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리프트를 띄었습니다. 정말 엔진 상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싸게 준비했습니다.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 프레스티지라 뭐 없는 옵션이 없죠.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을 자랑하는 EQ900 3.8 프레스티지입니다. 18년형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7년 6월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뭐 연형식이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다 공개를 해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외에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차 매입해와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EQ900 차량 번호는 108-9416입니다. 108-9416. 차량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담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앞쪽 현가장치고요. 부식률 깨끗하죠? 등속 조인트 쪽 그리스 새는 곳 없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새는 곳 없이 깨끗합니다. 자, 밑에 오일도 전혀 새지 않거든요. 시동 켜놔서 체인 돌아가고 있습니다.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새는 것도 없고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소리는 좀 이따가 본인 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면 새는 곳 없이 깨끗하죠. 자, 미션 오일도 새지 않습니다.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그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 곳 없이 깨끗하고요. 대오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휠 19인치 휠이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이네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19인치 휠입니다. 자,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많이 남아있고요.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4장 모두. 자, 휠 가장자리에 스크래치 살짝 있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6월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가 약 1억 9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이고 5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닛 판금이 있고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런 거를 감안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고요. 18년식 프레스티지 등급, 3.8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이거보다 싼 거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전국 최저가 약속 드릴 수 있고요. 자, 검정색 바디입니다. 실외 색상은 블랙, 검정색이고요. 실내도 검정입니다. 보시면 실내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5인승. 자, 5인승 많이 찾으시죠. 3.8 프레스티지인데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프리미엄 럭셔리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고스트도어가 있습니다. 앞뒤 고스트도어 4짝 다 있고요. 문짝 4군데 다 고스트도어가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 번씩 꼭 다 확인을 해 보신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되는지 이렇게 다 눌러 보셔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이에요.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작동 잘 되죠. 자,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보셔야 돼요.
쿨에스티지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파이핑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실크처럼 부드러운 나파 가죽. 자, 좋습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음질이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크롬 파츠로 된 스피커 굉장히 번쩍번쩍 이쁩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창문을 닫았는데 너무나 조용하죠.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까 시동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리프트를 띄웠었어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루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정말 깨끗하네요. 자,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자, 키는 일반 키 두 개, 카드 키 하나, 총 세 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어봉이고요.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커튼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후진 기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드라이브 놓고 올라가다 보면은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 옵션입니다. 7가지 색상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야간에 보시면 굉장히 이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쪽 라인까지. 아, 이쪽에는 구현이 잘 안 되네요. 제가 뒤쪽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서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오전에 저랑 상담하신 분이 저한테 차를 작년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다른 차로 바꾸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이 스마트 센스가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뻔했는데 자동으로 제어를 해줘가지고 진짜 큰 사고 모면하셨다고, 이 옵션 있는 걸 꼭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안전한 옵션이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굉장히 편하고 안전한 스마트 센스입니다. 자, 이 옵션 있는 거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차 외에 혹시 없는 차량, 스마트 센스가 없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웬만하면 스마트 센스 있는 거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로수 한번 보겠습니다. 키로수가 149,899km, 15만 키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 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15만 키로인데 전혀 15만 키로 같지가 않아요. 정말 엔진 상태 너무나 좋고요. 미션 튕김도 없고, 와,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EQ900 3.8 프레스티지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네, 원터치로 이 버튼을 한번 올려주면 리어 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자, 뒤쪽 시트 컨디션, 자, 양호합니다. 사용감은 살짝 있지만 뭐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하진 않고요. 자,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이쪽에? 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뒤쪽까지 이어져 있고요. 자, 비필러 송풍구까지 있어가지고 에어컨 켜시면 빠르게 좀 더 시원해질 수 있겠죠. 비필러 송풍구 찾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없는 차량도 많고 이 차는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 거울도 양쪽에 다 있고요. 듀얼 모니터, 그리고 뒷자리에도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뭐니뭐니 해도 이 레스트 기능을 많이 찾으시죠.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쭉 밀어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이렇게 좀 밀려 나가지고 약간 경사지게 살짝 누워서 가실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한 의자 세팅이 됩니다. 복귀하는 것도 그냥 원터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복귀가 되고요. 아, 굉장히 좋은 기능 다 갖추고 있는 EQ900입니다. 아, 굉장히 넓죠? 5인승이라 좀 막혀있지도 않고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좋습니다. 매트도 다 깔아 놓으셨네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그 밑에는 스페어 키트와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물 자국 전혀 없죠. 침수찰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침수찰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LED 후미등도 굉장히 이쁘고요. 헤드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어시스트 하이빔까지 있어서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 열어서 엔진 소리 정확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굉장히 좋죠.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 누유도 없는 엔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18년형 EQ90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만족하시죠? 가격만 맞다고 하면은 당장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 신차가 약 1억 900만 원가량 하는 차량인데 시세는 한 2,900만 원 이상 가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75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가격이에요. 자, 프레스티지를 프리미엄 럭셔리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위에 EQ900 3.8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